아, 진짜 조용하다. 이 차에 좀 짚어볼 차례가 됐는데, 여기서 리릭의 약간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롤테스입니다. 오늘 약간 설레는 시승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만든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시승하는 날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어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를 타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이미 3, 4년 전부터 많은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내놨고 국내에도 많이 수입이 됐는데, 리릭, 오늘 타는 이 차는 약간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글로벌 출시는 2022년에 했는데 원래는 작년 말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시승이긴 하지만 오늘 최대한 리릭에 대한 많은 것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에서 이 리릭의 인기가 말도 안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약 9,200대가 조금 안 되게 판매를 했는데, 지금 올해 1, 2, 3월 1분기에만 벌써 5,800대를 판매했어요. 작년까지는 BMW iX의 전체 판매량이 좀 밀리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뭐 iX뿐만 아니라 아우디 Q8 e-tron 그리고 벤츠의 EQ SUV 같은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한참 판매량이 앞서고 있습니다. 리릭의 인기 비결이 뭘지 약간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리릭은 2020년에 나온 리릭 콘셉트카를 거의 그대로 갖다 박은 수준의 양산형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캐딜락이 예전부터 콘셉트카 디자인을 이어가는 걸 잘하긴 했어요. 프로보크, 이보크, 컨저브 이런 여러가지 컨셉트카들이 있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컨셉트카나 양산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진 차들 빼고는 거의 다 양산차로 구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릭은 콘셉트카와 양산차의 싱크로율이 아주 높은 모델이고요.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지만 기존 캐딜락이 가진 이미지를 너무 해치지 않으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멋있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지만, 이 리릭의 앞부분에 있는 그릴이나 헤드램프 또 주간주행 등 이런 라인들을 보면 멀리서 봐도 아, 저 차는 캐딜락이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단순히 이런 디테일뿐만 아니라 차의 비율, 예를 들어서 보닛이 이렇게 길 필요는 없어요. 전기차는 특히 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차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의 자유도가 정말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기존 캐딜락이 가지고 있던 그 웅장한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인테리어도 너무 급진적이지 않죠. 물론 저희가 한 2년 동안 인터넷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익숙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33인치 스크린이나 이런 새로운 스티어링 디자인, 또 센터 콘솔의 구성, 이런 것들 전부 어색하지 않습니다. 보통 최신 전기차를 처음 타게 되면 내가 원래 쓰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디 있는지 약간은 찾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리릭의 실내는 대체로 직관적이에요. 아무리 모니터가 큰 게 들어갔지만 이 안에 배치들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최신의 무언가처럼 보이려고 애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식의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에스컬레이드를 통해서 약간은 익숙해져 있죠. 에스컬레이드는 두 겹, 리릭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구성이긴 한데, 일단 이 왼쪽에 있는 서브 모니터, 터치가 되는 모니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인 모니터, 그 밑에 있는 이런 실제 물리 버튼들, 이런 구성들이 전부 기존 캐딜락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차를 만난다는 그 기대감, 약간의 설렘은 있지만, 막상 차에 타서 이렇게 운전을 한 20분 정도 해보니까 어느새 이 차에 익숙해져 있는 제가 보이네요. 오늘 시승 코스가 거의 다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을 빠져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지금 포천 쪽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일단 리릭 조용합니다. 지금 노면이 콘크리트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파놓은 이 세로선 있죠. 이것들이 잔뜩 깔려있는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감안하면 바닥 소음도 정말 조용한 것 같고요. 특히 풍절음은 시속 100에서 110km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1열 창문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방음 성능 자체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죠. 방금 제가 저 과속 카메라를 지나기 전에 발이 아니라 왼손으로 이 차의 속도를 약간 줄였습니다. 이게 리릭만의 가변형 리젠 온 디맨드 기능인데, 이 스티어링 휠 왼쪽 뒤에만 시프트 패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패들은 주행 모드나 변속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차의 회생제동 강도를 정말 섬세하게 다룰 수 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예전에 볼트 EV에 들어갔던 리젠 온 디맨드는 버튼식이었습니다. 온, 오프였죠.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회생제동이 급격하게 더 발생을 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이 리릭의 가변형 리젠 온 디맨드는 온, 오프식이 아닙니다. 왼쪽 패드를 눌러보면요, 부드럽게 움직여요. 특정 구간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이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항속으로 달리다가 지금 제가 회생제동은 꺼놨거든요. 발을 떼고 손만 꽉 눌러도
순식간에 속도가 줄어들죠. 이 강도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해놓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수준보다는 약한데, 그래서 시내에서 쓸 때 특히 재밌어요. 처음 쓸 때는 약간 어색하거든요. 이 손으로 속도를 줄인다는 개념이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탈 때 다운시프트를 통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과정만 경험해봤지만, 사실 그 과정은 자주 쓰진 않잖아요. 엔진 브레이크로 차를 멈춘다는 것, 특히 이 시프트 패들로 단수를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앞으로 리릭을 타시게 될 분들은 이 왼손으로 차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행동 자체가 당연한 게 될 거예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이랑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모드는 이 모니터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상시로 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원페달 주행이 보통 모드로 설정이 되고요. 레벨 설정에 들어가면 끄기와 보통, 강하게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있는 끄기 버튼은 따로 건드리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보통과 강하게 이 두 가지 설정을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무거워지네요. 지금 강하게 모드 해놓고 발을 떼봤는데, 우리가 아이오닉 5 같은 현대차들의 아이페달 있죠, 아이페달 모드보다는 멈춰주는 그 세기가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속 100에서 110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고속주행 상황에서도 속도를 미리미리 줄여주기에는 충분한 감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니까 다시 저는 끄고 달리겠습니다. 야, 이 차 코너에서의 안정감도 진짜 좋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낮죠. 이 차는 SUV라고 분류되긴 하지만 동급 다른 모델과 비교하면 전고가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크로스오버형 패스트백 디자인에 가깝죠. 거기다가 이 바닥에 무려 102kW나 되는 아주 거대한 배터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딱히 롤을 잡아주는, 이 차의 기울기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코너에서 끼우는 정도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주행 안정감 개인적으로 합격입니다. 제가 출력에 대한 말씀을 아직까지도 안 드렸는데, 사실 이 차의 출력, 토크 이런 건 존재감이 강하지 않아요. 수치적으로는 상당합니다. 최고 출력이 50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62.2kg. 앞뒤에 전기모터를 하나씩 넣은 4륜 구동 구성인데, 아무리 가속페달을 거칠게 밟아서 급가속을 해도 500마력이 확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확실히 이런 럭셔리를 지향하는 전기차들은 이제는 전기모터의 가속력을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더 우아하고 점잖게 가속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몰아보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 리릭은 전혀 부담스럽거나 무섭지 않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잠깐 또 신호등이 있는 시내에 왔는데, 요 리젠 온 디맨드 버튼이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지금 이 차의 오토홀드 버튼은 이 스티어링 휠 왼쪽 뒤편에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있는데, 이 오토홀드 버튼을 켜지 않더라도 정차 상태에서 이 리젠 온 디맨드 버튼을 끝까지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오토홀드가 걸립니다. 이 오토홀드 버튼 옵션이 있으면 좋지만 또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정차와 재출발이 잦은 구간에서는 오토홀드를 끄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있으니까 괜히 더 편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막상 앞차가 멈출 때 브레이크를 안 쓰고 이 왼손으로 하려니까 약간 어색해요. 속도가 잘 줄긴 하거든요. 지금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쓰고 감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추면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손을 떼도 이제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차 상태에서 나갈 때 약간 그 브레이크가 툭 하고 해제되는 느낌은 있는데, 이 정도면 시내에서 타기 아주 편한 환경 같습니다. 진짜 조용하다. 지금 에어컨 소리가 제일 크고요. 얘를 낮추면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주변에서 뭐가 다가오는 경고를 했는데, 이 캐딜락은 예전부터 햅틱 시트라는 게 있었죠. 차가 다가오는 방향,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방향의 시트에 진동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허벅지 쪽에만 진동이 잠깐 들어왔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CT6 이런 차를 탈 때 처음 겪어봤는데, 갑자기 시트에서 진동을 보내주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했어요. 근데 되게 직관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반적인 방식 같으면 이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주고 또 스피커로 소리를 보내주는 그런 경고가 보통인데, 얘는 실제로 무언가가 다가오는 방향에서 선택적으로 진동을 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 방향에서 뭔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습니다. 이런 국도길 달릴 때 느낌이 SUV 같지가 않아요. 세단 같아요, 세단. 무게중심 낮은 거야 뭐 전기차들의 기본 특성이긴 하지만,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높지 않거든요. 지금 시야가 딱 약간 높은 세단을 타는 느낌? 지금 시트를 높이로 올려놔서 그런데, 이렇게 낮추면
절대 SUV의 시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캐딜락이 예전에 잘 만들었던 세단을 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속도가 낮아지니까 스티어링 휠이 되게 무겁네요, 이 차. 아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약간 느꼈는데 기본적으로 이 운전대를 돌리는 무게감이 근래 탔던 차들 중에서는 전기차 내연기관 포함해서 가장 무거운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림의 직경이나 요 두께 이런 것들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저속에서의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저희가 방금 경유주에 도착을 해서 이 리릭 담당자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새로 얻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리릭에는 전자식 댐퍼가 아니라 일반 댐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나 노면 상황에 맞춰서 감쇠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해 주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가지 세팅으로 된 일반 댐퍼라는 뜻인데 이걸 듣고 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점은 일반 댐퍼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쉬운 거는 캐딜락이 원래 전자식 서스펜션을 잘 만들었거든요. 이 GM에서 만든 전자식 서스펜션이 일반적인 승용차는 물론 스포츠카, 특히 캐딜락의 고성능 브랜드 V모델에도 많이 적용이 됐던 서스펜션 방식인데 이 첫 번째 전기차를 만들면서 그 서스펜션을 왜 안 넣었지? 라는 의문도 약간은 생겼습니다. 근데 방지턱 넘으니까 생각이 싹 사라진다. 좋아요, 승차감 좋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느낌 너무 좋고 방금 이런 불규칙한 요철 넘을 때는 약간의 거칠고 투박한 질감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승차감이 괜찮은 편인데 캐딜락이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기차에 그게 안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은 아쉬운 게 있죠. 상징적인 면에서요. 두 번째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많이들 아시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반대 주파수를 만들어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 그리고 이 실내에 있는 스피커가 함께 일을 하면서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캐딜락에도 이 기능은 있었지만 얘는 전기차잖아요. 엔진 소음이 없고 풍절음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을 막아야 하는데 그래서 노면 소음 차단에 특화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새로 넣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콘크리트 도로를 지나오면서도 정말 조용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 우와. 와, 진짜 빠르다. 지금 회차지로 갈 때까지는 투어 모드, 기본 모드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가속 페달을 확 밟았을 때 이 타격감, 뒤에서 빵 때려주는 이 느낌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투어 모드에서는 이렇게 차가 급격하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제어를 했는데 스포츠 모드는 그야말로 봉인 해제입니다. 500마력의 위험을 확실히 느낄 수 있네요. 와, 차가... 와, 차가 안 기울어요. 안정감이 진짜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SUV보다 세단을 선호하는 이유거든요. SUV는 보통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좀 돌 때 키우뚱하는 현상이 있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저는 확실히 이런 세단형 차가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리릭의 전반적인 운동 성능, 가속력이나 승차감, 또 고속주행 안정성, 그리고 코너에서의 안정성까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것들만으로 차를 평가하긴 좀 어렵겠죠. 이 차의 옵션들을 이제 좀 짚어볼 차례가 됐는데 여기서 리릭의 약간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차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캐딜락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구글 맵이 들어갑니다. 해외 자료를 보시면 이 화면이 전부 구글 지도로 꽉 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슈퍼크루저라는 기능도 쓸 수가 없고요. 사실 이 지도 자체가 있냐 없냐 보다는 이 지도에 슈퍼크루저가 연동돼 있다는 게 더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슈퍼크루저가 없는 지금 이 리릭의 사양은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이 차선 중앙 유지 기능, 우리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의 국산차를 고를 때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7,8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입차, 그리고 이 차는 1억이 넘죠. 이런 차에서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다고는 대부분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를 쓰지 않는 다른 휴대폰을 쓰면 지도를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차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분들이 아니라 GM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구글 맵을 넣을 수 없는 국가에 차를 판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줘야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줄 텐데 그 부분을 너무 신경 써주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국내 담당자분이 너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례가 볼보예요.
작년, 재작년쯤 기준이긴 한데 볼보가 전 세계에서 해당 국가에 맞는 지도를 넣어준 나라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는 티맵이 들어가죠. 그 지도를 넣으려고 300억인가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전용 내비게이션을 갖다 넣을 정도로 볼보는 그런 성의를 보였습니다. 근데 GM은 우리나라에서 차도 만들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크로스오버 얼마나 해외로 잘 팔립니까? 이런 나라에다 파는 차에 맨날 한국은 뭐 우리한테 중요한 국가다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구글맵을 넣을 수 없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캐딜락이라는 고급 브랜드 그리고 리릭이라는 좋은 차가 이거 불편한 것 때문에 쓴소리 들으면 아쉽잖아요. 슈퍼크루즈와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진 걸 제외하면 이 국내에 들어오는 스포츠 트림은 사실상 풀옵션 사양입니다. 22인치 휠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22인치 휠은 순정 타이어가 썸머 타이어만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썸머 타이어보단 보통은 사계절 타이어를 선호하시죠. 그래서 일부러 20인치로 낮춰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다만 경쟁 모델에는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진 것 정도, 그리고 뒷좌석 온도 조절이 양쪽이 독립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KG 스피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 신기해요. 자, 저작권 때문에 올해는 안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 AKG 스피커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 스피커 개수만 19개고 BMW iX에 들어가는 뭐 31개짜리 스피커를 빼면 스피커 개수는 되게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 헤드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제 양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게 그냥 바람구멍이 아니고요, 이 안에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놓은 장치죠. 소리가 광범위하게 울린다거나 아니면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막 섬세하게 구분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음질의 퀄리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단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제가 지난번 프리뷰 행사에서 전해드렸던 것과 내용이 연결될 것 같아요. 전기차로서의 가격 대비 스펙이 괜찮습니다. 1억 완전 초반이죠. 1억 1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주행거리가 국내 기준 465km입니다. iX가 464km, 그리고 EQE SUV가 400km대 극초반, 또 최근에 국내에 출시된 아우디 Q8 e-tron 55 쿼트로 기준으로 300km대 중반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릭보다 저렴한 차는 없어요. 그 중에 iX는 기본적으로 1억 5천이 넘어가고 EQE SUV 350이 1억 한 100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QL 이트론 55 쿼트로는 1억 2-3천 정도 하죠. 비슷한 사이즈의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중에서 본인은 주행거리에 좀 민감한 편이다 하면 이 리릭의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도 리릭이 좀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8-9천만 원대로 나올 거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일 텐데, 아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여쭤봤거든요. 해외에는 리릭 후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출력이 370마력대고 주행거리는 미국 기준으로 4륜구동보다 12km 더 많은 506km 정도를 가는 차가 있는데 그걸 들어와서 시작가를 조금 더 낮췄으면 어땠을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트가 가죽이 아니라 직물로 들어간다든지 몇몇 편의 기능은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또 국내에서는 풀옵션 모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와봤자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이 풀옵션 스포츠 트림을 들여왔다고 해요. 어쨌든 동급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주행거리도 길고 승차감도 너무 좋고 이 캐딜락 특유의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리릭의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능, 차를 중앙 유지 기능이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SUV라는 면에서 봤을 때 공간적으로 불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3m긴 하지만 2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리고 2열 도어가 열리는 면적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또 트렁크 공간은 앞뒤로 길긴 하지만 패스트백처럼 날렵하게 트렁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 짐을 쌓는 건 약간 불리해요. 또 소소한 걸 하나 얹자면 2열 선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수동식으로 선커튼이 달린 차가 경쟁 모델에는 좀 있는데 리릭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목적지까지 한 10분 정도, 네, 8km 정도 남았는데 전비가 4.3 킬로와트시당 4.3km를 표시하고 있고, 이건 근데 아까 정차 상태에서 에어컨을 좀 돌렸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수치거든요. 4km대 중반까지는 전비가 무난하게 나와주는 것 같고, 아까 담당자분 말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완충한 상태로 부산까지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편하게 갔는데 부산에 도착해서도 남은 주행거리가 100km 조금 넘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무난한 분들 기준으로는 완충을 했을 때 계기판상 남은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충분히 뜬다는 거죠. 추울 때 주행거리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넉넉한 주행거리가 주는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좋은 점과 아쉬운 점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 차가 마음에 들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운동 성능이 제 취향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세단을 타는 느낌이 들어요. 길고 납작한 차체 비율, 그리고 낮게 깔린 무게중심 이런 것들이 세단 특유의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캐딜락이 원래 잘했던 럭셔리 세단의 그 기억들이 막 다시 올라오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앞으로의 캐딜락을 이끌어갈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이죠. 리릭, 옵틱, 비스틱, 그리고 에스컬레이드 IQ까지 전부 SUV지만 리릭은 가장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냅니다. 캐딜락은 세단과 쿠페로 누렸던 1960년대, 70년대의 황금기를 자신들의 첫 번째 전기차에 투영을 하면서 캐딜락 브랜드의 부활, 그리고 전기차 리릭의 성공을 기원한 것 같아요. 실제로 리릭의 스티어링 휠은 드빌이라는 차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리어램프는 엘도라도에서 따와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드빌과 엘도라도 두 차가 딱 캐딜락의 전성기 때 활약했던 모델들이죠. 2020년도에 나온 전기차지만 어떤 나라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차들의 특징이 담겨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디자인의 재해석이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차의 성공을 바라는 부적 같은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요소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셀레스틱이라는 차가 있죠. 그 차는 캐딜락의 세단형 전기차인데 대중형 모델이 아닙니다. 3억이 넘어가는 럭셔리 모델입니다. 그 차에는 캐딜락이 1930년대에서 50년대까지 썼던 보닛 위에 캐딜락 여신상을 다시 그려 넣었습니다. 보닛에다 단 건 아니고요. 이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이나 차체 패널 그런 곳에 붙여서 옛날에 성공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산 전기차만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 캐딜락 리릭이라는 차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